안녕하세요. 다육스토리입니다. 네, 오늘은 또 키핑장에서 분갈이를 하려고 꺼냈습니다. 이 아이는 목단이라고 합니다. 요놈 목단인데요. 예. 네, 제가 안 키워본 아이인데 한번 키워보고 싶어가지고 데리고 왔습니다. 예, 네, 목대는 요렇게 생겼고요. 꽃 핀 거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꽃이 피면 엄청 이쁘다는데요. 예, 네, 지금 물을. 꽃 피면 엄청 이쁘다고 합니다. 근데 네, 꽃이 한 번도 안 폈어요. 그래서 분이 너무 작은 것 같아서 화분을 갈아주려고 합니다. 화분 여기다 가려고 하는데 너무 사이즈가 너무 큰가? 네, 여기다가 지금 분갈이를 해주고요. 요거는 한엽 농기시마인데요. 한엽 농기시마인데 네, 실방에서 제가 선물을 받았습니다. 김복수 조님께서 이렇게 또 선물을 주셔가지고요. 데리고 왔는데 네, 이 아이도 이제 여기 화분을 여기에다가 이제 심어 보겠습니다. 이 두 아이를 이제 분갈이를 해볼 거고요. 목단 꽃이 이렇게 이쁘다고 하네요. 이렇게. 와, 꽃이 피면 이렇게 이쁘다고 합니다. 제가 네, 꽃 피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방울토로 분갈이를 할 거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네, 건강해지는 배양토.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고요. 네, 오늘 이 방울토로 가지고 또 목단이랑 또 한엽 농기시마를 분갈이를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울토는 매주 매일매일 실방을 하신다고 합니다. 네, 실방에서 구매하시게 되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10% 할인 받으시면 20kg가 5만원인데요 45,000원 해주시고 택배비가 또 무료로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네, 한번 방울토 한번 써보시고요. 네,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방울토는 입자가 이렇게 고르게 돼 있답니다. 이렇게. 네, 고르게 돼 있죠. 네, 손으로 만드는 과정을 보면요. 손으로 다 일일이 비벼가지고 그렇게 만들더라고요. 네, 한번, 방울토 한번 꼭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입니다. 오늘은 요 아이를 분갈이를 또 뚝딱 해볼게요. 제가 흙을 털어야겠죠? 네, 흙을 한번 더 털어볼게요. 실방은 매주, 매일매일 실방을 하시는데요. 네, 월요일만 실방이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만. 물을 줘가지고. 이 아이는 또 물을 줘가지고요. 젖어 있어요. 오늘 또 물 다 한 바탕 물을 줬습니다. 물을 주고 약도 치고 그랬더니요. 지금 요 아이가 젖어 있습니다. 와, 금방 또 쑥 빠지네요. 네, 요렇게 생겼는데 화분이 너무 작아가지고 네, 화분을 좀 큰 데로 옮겨주려고 합니다. 네, 뿌리는 요렇게, 우와, 굵어요. 완전히 목대가 꿀목대입니다. 목대가 이렇게 꿀목대입니다. 네, 이렇게 목대가 이렇게 생겼어요. 큰 화분으로 옮겨서 한동안 이제 분갈이 안 해도 되게끔 큰 화분으로 심으려고 합니다. 네, 요대로 그냥 심을게요. 요대로. 흙은 요 정도 털고, 요대로 이제 이렇게 딱 앉혀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요 아이는 털었고요. 여기에다가, 요 화분에다가 좀 큼직한 화분에다가 한번 심어 볼게요. 방울토로 심습니다. 요 흙이 깨끗하네요. 여기 밑에다만 요 아이를 요 흙을 재활용을 하고요. 밑에다 활용을 하고 네, 방울토를 심을게요. 방울토 하고 네, 요 목단을 싹 갖다가 앉혀주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좀 문어발식으로 이렇게 좀 펼쳐가지고 이렇게 심으면 될 것 같습니다. 와, 사이즈가 딱 맞네요. 이 화분에. 딱 맞죠? 와, 딱 맞네요. 이렇게 해서 살짝 목대를 좀 드러내서 이렇게
살짝 멀리서 볼게요. 이렇게 콩콩 치면요, 흙이 내려가죠. 이렇게 했고요. 조금만 더 흙을 더 채우고. 잘 내려갔네요, 흙이. 흙이 잘 내려갔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이제 복도를 해주면 됩니다. 복도를 짠짠짠. 아주 간단하죠? 아주 화분하고 너무 잘 어울립니다. 딱 맞네요, 화분하고. 화분이 클까 했는데 크지 않네요. 딱 맞네요. 딱 심었습니다. 이쁘게 됐습니다. 목대가 좀 드러났어야 되는데 목대가 안 보이네요. 목대가 안 보이게 됐네요.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제가 또 농기심화를 심어 볼게요. 네, 이 아이는 한염 농기심화인데요. 네, 실방에서 김복수님께서 또 선물로 주셔가지고. 네, 자, 요 흙은 완전히 피트모스에 심어져 있네요. 피트모스. 요런 흙에서는 오래 얘네가 못 살아요. 그러니까 빨리 분갈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농장 흙이죠, 농장 흙. 농장 흙. 뿌리 정리는 요렇게 싹 잔뿌리 제거하고 이렇게 심어주면 됩니다. 화엽이 엄청 많은데요. 화엽을 좀 떼야 되겠어요. 화엽 정리 해놓으니까 이쁘죠? 화엽 다 뗐습니다, 이제. 화엽 뗐죠? 이쁘죠? 여기에 심으면 될까요? 너무 클까요? 요 화분에 심어볼게요. 한염 농기 심화. 요 화분은 수피아 화분입니다. 수피아 화분. 네, 이 수피아 화분 아주 착하게 제가 샀어요. 네, 이렇게 분갈이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쁘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리하고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분갈이 마쳤고요. 와, 화분 화려하고 이쁘죠? 오늘 화분은 최고입니다. 제가 요거 수피 화분? 네, 수피 화분을 아주 착한 가격에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요 한염 농기심화를 심어줬고요. 저는 한염 농기심화를 처음 켜봅니다. 네, 처음 켜봅니다. 네, 이쁘게 한번 켜보고요. 요 아이는 또 목단인데요, 목단. 네, 목단을 화분이 작은 화분에 있어서 이렇게 좀 큰 화분으로 이렇게 심었더니 요 화분이 딱 맞습니다. 예, 네, 아주 딱 맞죠? 멋있게 요 윤주분이라고 하는 화분인데요. 제가 또 중고로 네,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딱 심으니까 아주 딱 맞습니다. 사이즈가. 네, 딱 맞습니다. 좀 큰 듯한 화분에 심어줘야지 이런 아이들은요 한번 분갈이 하기 어려우니까 네, 한번 분갈이는 오랫동안 가죠. 네, 여기 날짜 써놨습니다. 8월 30일 이렇게 분갈이 마쳤습니다. 방울토로 했고요. 방울토는
다육이가 건강해지는 배양토죠. 네, 다육이가 방울방울님 채널에서 출시한 방울토입니다. 네, 이 방울토 한 번씩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방울토는 면역력을 높여줘서요. 네, 다육이들이 건강해지면서 또 수관을 튼튼하게 해서 네, 요 아이들이 아주 무름도 오지 않고 건강하게 잘 큰다고 하니까요. 네, 저도 지금 쓰고 있는데 엄청 오랫동안 지금 쓰고 있는데 올해 이 더위에도 제가 제 다육이들이 간 아이들이 별로 없습니다. 네, 뭘로도 하나 초여름에 갔고요. 그 이후에 뭘로 그대로 다 건강하게 있고요. 네, 간 아이들은 큐뮬리스 두 개가 간 것 같고요. 네, 바닐라비스 금이 하나가 갔고요. 네, 거의 안 갔습니다. 네, 건강하게 아주 다육이들이 건강해지는 그런 배양토라서요. 진짜 건강한 것 같죠? 네, 이렇게 지금 이쁘게 지금 다 잘 크고 있는 아이들이 방울토에서 크고 있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진짜 건강하게 잘 크고요. 네, 웃자람도 별로 없고 건강하죠. 자, 따글따글하고요. 색깔도 이쁘죠. 엄청 색깔도 이쁩니다. 네, 꼭 한번 써보시고요. 네, 실방에서 구매하시면 10% 할인을 받습니다. 10% 할인 받으셔서 한번 써보시고요. 매일매일 실방은 하는데요. 월요일만 실방이 없다고 합니다. 월요일만 빼고 쭉 일주일 내내 실방 있으니까요. 실방에서 구매 한번 하시고요. 10% 할인해 주십니다. 20kg 구매하면 택배비도 무료로 해주십니다. 만드는 과정은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걸어놓을 테니까 만드는 과정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